자, 그 물, 수상 지역에도 또 뭔가 숨겨진 이벤트 같은 게 있나 보다. 저런 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얘도 배 태우자. 자, 일단은, 해상맵을 샅샅이 좀 조사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대충 그 좀, 병력이 있는 녀석들을 전부 다 배를 태우겠습니다, 일단. 잘반 고딩어님, 오리노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근처에 배 없나? 자, 배수환이 없기 때문에, 자, 배가, 자, 일단 요 난파선이나 가봅시다, 얜. 자, 그리고 요그. 자, 얘도 배 태워야지, 이제. 자, 배를 태우기 위해서 일단 위쪽에 있는 요 조선소. 이쪽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더 이상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 켈베로스 17마리, 그거 갖다 주는 거랑, 그 다음에 바다 조사하는 거랑, 그리고 아까 그거, 천사 깃털, 아, 아니지. 그, 유니콘 갈기와 시위? 그거밖에 없는데, 잠깐만, 얘도 뭐 있구나. 얘도 아티팩트가 조금 있고, 자, 그치만 뭔가 필요한 아티팩트는 없는 상태죠. 자, 이게 미션이 지금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슬슬, 다음 미션을 넘어갈 때가 된 상황이라서 좀 지루한 상황이긴 한데, 아, 너무 아까워가지고,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우럭이한테 신속의 목걸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배를 태우고, 자, 얘도 배 태우고, 자, 난파선. 역시나, 자, 지금 시점에서 남아있는 난파선 같은 게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죠. 자, 계속해서 크리스찬. 자, 물병. 지 맥주병은 뉴월드의 양조장일 것이다. 이게 뭔 소리야? 자, 계속해서 밑으로. 자, 난파선이 하나 있네요. 자, 여기서 만나겠고. 그 다음, 우럭이. 자, 쭉 가서. 자, 내비두고. 올라가서. 자, 이 근처에 배 없나, 배? 자, 배 소환 같은 거 없니? 냥쿠 센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그냥 공략 볼까? 뭐가 나오는지? 자, 배 타라고. 자, 턴을 넘기고. 자, 일단 만약에 그 바다에서도 못 찾으면은 그냥 공략을 보고, 그래도 일단 궁금증은 해결해야 되니까 공략을 보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것만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화학게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결국엔 여기도 또 없었구요. 아, 그렇죠. NWC 줄여서. 탄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그 아마겟돈 블레이드 미션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가 보다. 어떻게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이 미션의 그 아티팩트 위치. 자, 일단 턴을 넘기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아티팩트의 위치라던가 막 그런 거를 전부 다 기억하는 게더 이상한 거겠죠? 자, 사슴횡단길. 뭔가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게임 제목이 원피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바다를 모험을 하면서 최고의 보물을 찾는 그런 게임이죠. 다리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자, 예,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 이제. 디핑사우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미 누군가 갖고 죽은 것 같아. 아니면 뭐, 어디다 뭐 팔아먹었던가. 이 맵상에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자, 적어도 이런 난파선은 좀 남아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자, 없어, 없어. 자, 요거는 아무래도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좀 게임이 지루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그 인터넷에서, 잠깐만 공략을 좀 봐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를 좀 보고,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야 되니까, 자, 잠깐만 좀 공략을 좀 찾아볼게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 참. 자, 일단 요번 미션의 제목이 뭐였더라? 요번 미션 제목 뭐였죠, 근데? 아, 무모한 고집, 오케이. 무모한 고집. 자, 무모한 고집에서 세 번째 미션. 자, 저만 보면 또 재미없으니까 같이 봅시다. 자, 세 번째 미션에서, 보자. 뭐야? 안 나와 있잖아. 자, 안 나와 있네? 아, 이 사람이 제일 자세한데? 어허.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요 미션에서 보상이 뭔지를 따로 찾아보고, 제가 대충 그 말로 잠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나와 있질 않네? 자, 아무튼 요 미션은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 가야 되는 곳이 돌레요. 자, 귀환을 자, 일단 배를 내리고. 네. 아, 12마리의 타이탄을 보상을 준다고요? 진짜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좀 무서운데?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쓸모없는 잠깐만. 소용돌이 비껴가려고 그랬는데. 아, 얼떨결에 타버렸네? 자, 물병. 타이타 12마리면 너무 보상이 좀 구린데? DY 병신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외교술 때문에 타이탄을 좀, 비상식적으로 좀 불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타이탄 같은 게 없었을 경우는 좀 쓸만했을 수도 있겠는데, 좀 보상이 생각보다 별로다. 당나귀 참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미션 끝냅시다. 자, 요 미션에서 퀘스트 한다고 너무 오래 끌었어. 몸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 딱 그런 느낌.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이렇게 티는 못 내고 있지만,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허무할 만한, 그런 이야기네요. 자, 아무튼 일단 여기서 병력을 좀 주고, 자, 마지막 전투를 좀더 화려하게, 끝내버리기 위해서, 요렇게 병력을 좀 합쳐주겠습니다. 자, 킹이 아니구나, 또. 자, 요렇게 주고. 자, 아티팩트 넘치는 거 봐. 자, 아무튼 이제 요번 미션, 자, 다음 턴에 끝내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공격하고, 네. 아, 본 섬에 하나, 북동쪽 섬에 하나, 남동쪽 섬에 두 개, 지하양, 아, 남동쪽에 두 개? 아, 그러면 남동쪽에서 하나를 못 찾았네, 내가. 남동쪽에서 하나를 그 적군한테 뺏겼네. 단풍나무님, 페인 선생님, 디기너 박스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요 녀석은 뭐 그렇다 치고, 자, 중요한 건 요거, 크루버. 자, 요건데.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아무튼 그 다섯 가지를 전부 다 모으면 주는 보상은 타이탄 12마리라고 합니다. 어빈님 좋은 정보 감사해요. 자, 굉장히 부질없는 짓을 했네요. 시간 낭비를 했어. 자, 요 전투는 마지막 전투이기 때문에 굳이 뭐 몸을 사릴 필요도 없고, 자, 그냥 다 때려 부시면 돼. 자, 일단은, 자, 막상 또 돼지 마법 책을 꼈는데 쓸만한 게 그다지 없다. 자, 순간이동으로 보낼 수가 없구나. 자, 일단은 유성폭풍이나 한방 날려주고, 자, 위에 다 쓸어버리고. 하메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아이어. 자, 요렇게 톡톡 쳐주면은 그냥 다 녹아버리죠.
자, 수도사 3마리의 피해. 요렇게 전투 종료. 자, 축하합니다. 모든 적들이 격파되었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요 미션이 원래는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그런 미션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쓸데없는 퀘스트를 좀 어거지로 한다고 계속 그 시간을 끌어가지고 요렇게 좀 마지막에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잘생겼다님, 주사천사다님, 얼굴없는 달님, 어이없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만도스요? 코만도스라. 자, 아무튼 크리스찬 경은 이 시나리오에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네 달 동안 남아야 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적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는 사악한 레그난 해적들에게서 캐서린 여왕군의 기지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 갑자기 무슨 캐서린이 나왔어. 자, 천사 두 마리, 기원, 병사의 허리조각. 자, 뭔가 이 크리스찬 미션은 이 보너스가 당연한 것만 나오는 것 같아, 뭔가. 자, 당연히 천사죠, 이건. 뭔가 보너스를 선택해야 될 게 당연한 것들만 나와. 자, 일단 난이도는 최상급 난이도네요. 거기다 적들이 4개. 자, 요번 미션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누구에 충성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정말 솔직하게 나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사람에게 라고 답할 것이다. 그래, 내가 근처에 있는 에라시아의 전초기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도망칠 곳을 찾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 추악한 해적들에게서 탈출해서 다음날 아침에 이 에라시아의 전초기지로 도착했다. 나의 전 동맹이었던 해적들의 다음 목표인 이 전초기지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다 라고 합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의 그 크리스찬의 표정이 굉장히 멍청해 보였네요. 네, 브라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황제아이님, 칸식님, 천우신님, 켄시님 어서오세요. 아마 이제 요번 미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뒤쪽에 일단 천사깃털 화살이 딱 보이고 캐슬로 시작을 하고, 자, 그리고 마법은 요렇게, 자, 3대 사기 마법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었나? 아, 그렇구나. 네 달 동안 살아남아야 합니다. 목표가 그 적군의 전멸 막 그런 게 아니고 살아남아야 합니다네. 오, 신기한데? 야, 적군의 공격이 얼마나 되길래 목표가 이래? 오타쿠님, 칼럼니스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을 수 없는 건물이 조선소밖에 없는 상태고, 자, 일단 뭐 가봅시다. 선술집이 지어져 있고, 티리스, 라벤타. 자, 둘 중에 딱히 보 쓸만한 녀석은 없어 보이네요. 자, 그나마 캐슬이 낫겠지. 근데 돈이 하나도 없구나. 현이 유리맘님, KDH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번 미션이 살아남는 게 목표인 걸 보니까 굉장히 빡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요새는 아무것도 없고, 네, 네, 크리스찬 경의 얼굴이 좀 다르죠. 네, 남쪽의 캐슬이 뒷박이라 병력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미션. 아, 남쪽.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자 대기 조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라워터님 어서오세요. 자, 보니까 이 맵이 일단 그렇게 넓진 않고, 넓구나. 엄청 넓구나. 자, 여기에 주황색 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영웅 두 명. 자, 그리고 여기 하얀색 성. 하얀색이 아니고 상아색인가? 자, 아무튼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런 식으로 일단 있고, 자, 중간중간에 아티팩트가 꽤 많아 보이는데, 요거는 다시 하자. 요거는 제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요거는 적들이 아티팩트를 먼저 먹기 전에 빠르게 내가 먼저 먹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 자, 여기서 차원의 문을 쓰고, 일단 내릴 수 있는 곳을 자 찍고, 자, 그리고 이 근처의 아티팩트가 자 대기 조망. 자, 일단 이쪽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밑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도 일단 하나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차원의 문을 써서
자, 착지할 수 있는 지점 여기죠. 네, 루나님 들어와 보세요. 어? 아, 잠깐만, 잘못 내렸어. 자, 한 칸 더 왔잖아. 자, 일단 여기까지 온 김에 예언제 오두막 좀 보자. 자, 타이탄의 검을 갖고 오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자, 지금 착지 지점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자, 다시 로드 할게요. 어, 로드가 아니지. 자, 리스타트. 아, 원래 크리스찬의 얼굴이 그 일반 고용할 수 있는 영웅인 상태에서는 좀 다른데, 요거는 그 크리스찬이 주인공인 그런 미션이라서 조금 달라요. 아, 네, 들어와 보세요. 원래는 좀 더 뭔가 좀 늠름하게 그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에요. 자, 우선 요거부터 뺏겠습니다. 아, 수상보행 장화였구나. 오호,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아군에게는 천사가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근처에 있는 아티팩트를 전부 다 싹쓸이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됐고, 요게 활력 반지. 자, 그리고 이쪽 건너편. 잠깐만. 울프 라이더의 숫자가 꽤 많아 보이네요. 자, 일단 요거는 세이브하고. 뭔가 근데 세이브할 때 그 난이도가 최악으로 나오니까 조금 무섭다. 이 세이브할 때 보면은 난이도가 요렇게 최악의 난이도 요렇게 나오는데 뭔가 조금 공포스럽네. 강 과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꽃개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통큰 꽃개표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우리 늑대들이 요렇게 세 묶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는 전부 다 전진을 시켜도 되겠다. 강도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생명력이 요렇게 150이나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널널하구만. 자, 요렇게 수상보행 장화. 자, 이제 물 위를 물 위를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죠. 자, 그 다음으로 일단 여기 피라미드를 좀 보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제가 5레벨 3대 사기마법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나마 쓸만한 게 네파라던가 아마겟돈 뭐 그런 게 나오면 쓸만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나올 것 같지가 않단 말이지. 자, 일단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자, 턴 종료. 자, 어쩔 수 없이 지을 수 있는 건물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죠. 포퍼님, 카라나루님, 갓도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피라미드에서는 점령을 했을지 그 5레벨 마법, 그러니까 최상급 마법을 선물로 주는데, 제가 지금 최상급 마법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요게 괜찮을란가 모르겠네. 자, 대기 한번 타고. 자, 쏘고. 자, 세뇌의 공격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보자. 일단은 요거 잡고. 자, 요것도 잡고. 08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5마리, 2마리, 170. 자, 때리고. 자, 위쪽에 있는 녀석들은 세뇌가 알아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위에 건 일단 내비두고, 자, 밑에부터. 자, 잡고. 자, 요렇게 세뇌 능력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천세랑 세뇌로 그냥 다 알아서 해버리네. 자, 잡고. 자, 일단 대기. 정령소환 떠버려라. 자, 방어하고. 일단 천사의 HP가 79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제 슬슬 뒤로 빼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대기 타고. 자, 위로 빠지고. 와우박 세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어, 방어. 자, 방어. 요렇게 마무리. 자, 과연. 자, 비행. 아주 그냥 무의미한 전투였네요. 자, 아주 쓸모가 없었어. 아, 비행 뭐니 진짜. 자, 일단 세이브하고. 원래는 비행이 3대 사기 마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미 있는 마법이었기 때문에, 자, 31레벨이 되면은 당신에게 보상을 준다 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요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성, 요걸 먹은 다음에 위로 바로 튀어서 아티팩트를 뺏고 뭐 그런 플레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상태에서 차원의 문을 한번 쓰겠습니다.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여기가 그 적군의 성인 줄 알고 좀 급하게 뺏으러 온 건데, 그냥 중립성이었네. 자, 뭐야? 잠깐만. 뭐지? 자, 중립성인데, 건물이 다 지어져 있어. 성채 성, 의사당 빼고. 야, 쩌는데? 자, 그치만 지금 자원이 없어. 진짜네? 야, 이건 못 봤는데 성계가 있네요? 야, 이 성계라는 아이템은, 뭔가, 커스텀 맵? 그런 걸 할 때, 퍼즐 조각 같은 걸 전부 다 모아서 땅을 파서 찾는 굉장히 얻기 어려운 그런 건물인데, 야, 이런 게 지어져 있어? 와, 뭐야, 이거?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천사를, 대천사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거. 자, 뭐, 아무튼 일단 좋은 성을 하나 확보를 했고, 자, 요 아티팩트를 얻기 위해서 차원의 문을 다시 한번. 자, 가서. 자, 뭐야, 레이스. 자, 레이스가 합류한다고 하는데, 자, 언데드가 병력에 섞여버리면은, 사기가 굉장히 하락되기 때문에, 자, 죽여버립시다. 아, 그러네요. 딱 보니까, 퀘스트 가드가 막고 있네. 네, 버그는 아니고, 뭔가 그 퀘스트 가드에서의 해야 되는 대가? 그런 게 굉장히 높았던 곳 같은데, 제가 그 일종의 꼼수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넘어와 버린 뭐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자, 지금 만화가 19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만화를 채우기 위해서 클렉스턴. 자, 여기로 타운 포탈 타고 자,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석 있네? 자, 보석은 일단 먹어 주는 게 좋죠. 자, 대천사를 뽑는데 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만화 채우고 야, 이래가지고 이래서 네 달을 버티라고 한 거구나. 야, 이거 시작한 지 지금 3일째인데 벌써 누가 왔어. 그것도 크래킥이 왔어. 자,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요 미션이 적들을 전멸하라 막 요런 미션이 아니고 네 달간 버텨라 그런 미션인데 그럴만하네. 자, 크래킥이란 녀석이 왔는데 요 녀석이 굉장히 좀 무서운 녀석이죠? 자, 일단 캐넌으로 돌아가서 잠깐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다. 자, 여기서 대천사로 자, 요렇게 초반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대천사가 벌써 자, 두 마리가 일단 생겼습니다. 아라랑님 어서오세요. 란트님 DA 트웍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여기 자, 캐넌으로 돌아가서 자, 타운 포탈 쓰고 자, 일단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 달간 성을 뺏기지 않으면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자, 돌아가서 일단 보석 먹고 자, 크래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혹시라 요 녀석이 아티팩트를 갖고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이브하고 자, 한 방에 네. 아, 레이맨. 아, 아무래도 근데 또 제가 실시간 게임은 또 저랑 안 맞아가지고 저는 요렇게 좀 턴제라던가 RPG가 뭔가 제 취향에 맞아요. 자, 일단 창병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자, 오크를 미리미리 좀 잡아놓고 ESC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자, 아쉽게도 일단 아티팩트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대기 조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와, 이거 봐. 자, 여기가 지금 제일 처음 시작한 본성인데 지금 날짜가 보다시피 3일째인데 게임 시작한 지 3일째인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 자, 성 근처에 있는 적군의 영웅만 해도 6명이 와. 야, 이거 진짜 버티는 맵일만 하네. 자, 일단 금 먹고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자, 일단은 요 상태에서 턴을 넘기겠습니다. 야, 맵이 굉장히 하드코어해.
자, 그리고 일단 클렉스턴으로 돌아와서 적군이 올 때마다 타운포탈 써서 본성으로 와서 막고 아티팩트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잠깐만. 일단 대천사를 여기서 한 마리 더 뽑을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전진 시기가 너무 늦춰질 것 같은데. 자, 일단 타운포탈 쓰고 클렉스턴 가서 아 초반에 엄청 고생하다 나중에 복수하는 재미. 아, 네, 뭐 그런 재미가 있긴 하죠. 자, 이렇게 뽑고. 자, 일단은 지금 돈이 굉장히 가난한 상태인데. 자, 요렇게 챔피언만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일단. 자, 요 상태로만 데리고 다니고. 자, 그리고 본성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뭐 있나? 없네요. 네, 심지어 근홀 잡아서 골로 보낸 후에 터번에서 아군을 재고용하는 재미. 자, 일단 캐논으로 가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 주변에 있는 아티팩트를 싸그리 모아서 적보다 좀 더 우월한 입지를 좀 점유하는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차원의 문 쓰고. 자,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 자, 일단 취소하고. 자, 20마리 정도면 뭐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타운포탈을 차원의 문을 쓰고. 반가운 얼굴들이. 자, 오리스, 거니슨 요렇게 있는데. 자, 이왕 온 김에 얘네부터 잡고 갑시다. 자, 이왕 왔으니까 잡아야지.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도망을 못 치게 하면서 잡는 게 중요한데. 네. 대항의 시대. 민다님, 너네야 전언님, QKR님, 댕댕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거는 놓칠 것 같은데? 자, 일단 피해 굶주림. 자, 방어. 역시 도망을 갔네. 자, 도망을 갔긴 한데. 자, 지금 상황이 아직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니까 아티팩트는 아마 없을 거야. 자, 일단 이렇게 고블린 한 마리를 갖고 있는 요 녀석을 학살해 줍시다. 자, 뭔가 너무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역시 이 히어로즈 3는 3대 사기 마법이 뭔가 있기 시작하면은 3대 사기 마법을 전부 다 얻은 후부터는 게임이 너무 쉬워지는 그런 게 좀 있죠. 자, 대기 한번 타고. 자, 위에 거 때리고. 자, 위에 거. 자, 아이고 이런 사기 증가. 자, 아군의 궁수가 조금 죽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거 잡고. 햄버거 먹고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에 한번 하트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네, 하트 게임은 뭘까요? 어떤 게 또 필터에 걸린 걸까? 아, 마약 게임. 아, 요 게임이 이 게임이 나왔을 당시에 그 문명이랑 요 게임이랑 또 뭐였지? 디아블로였나? 암튼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그 3대 마약 게임이라고 불렸었던 게임인데 그 정도로 뭔가 한번 시작을 하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계속 하게 되는 막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별명으로 불렸었던 그런 게임이죠. 자, 일단 이 근처에 아티팩트가 없고 여기 일단 두 마리 있고. 자, 여기 하나 있고. 자, 저는 적군이고 뭐고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아티팩트를 모으고 싶어. 자, 이쪽에 아티팩트가 하나 있으니까 저거 먹자. 일단 마나가 지금 54밖에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차원의 문 쓰고. 자, 여기서 마나를 채운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보자. 본성에서 지을 게 없고. 자, 턴 종료. 네, 요즘 3대 약게임은 엑스컴의 히맘의 3, 문명. 아니, 요즘이 아니고 옛날 거 아닌가요?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차원의 문을 써서
자, 방금 왔었던 아티팩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더.